간편식으로 아침 식사를 대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꼭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끝까지 보시고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보따리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아침 식사는 무엇인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30% 정도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고 청소년기는 50%가 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를 안 먹는 게 좋을까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웨이바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하거나 간식을 섭취하여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인병, 당뇨 발생률이 높아지며 또 이로 인해 심혈관계 발생률 또한 높아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바쁘다면 간편한 아침 식사 대용이라도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당의 섭취량은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은 보강하여 드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빠르게 포만감과 에너지가 생기지만 금방 허기가 지기 때문에 잦은 간식 섭취나 점심, 저녁에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당을 찾게 되는 당 중독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 저항성을 유발해서 계속 허기지게 만드는데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성인병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당 수치를 낮추고 단백질을 높이는 식사를 꼭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은 1시간, 탄수화물은 2시간 만에 혈중 당 수치가 최고 수치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당이 확 떨어질 때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단백질은 소화되어 흡수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단백질은 당이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지게 되어 허기지는 것이 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구성하고 있는 조합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쁜 현대인들이 흔하게 먹고 있는 아침 식사 대용 중 한참 자라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꼭 피해야 할 건강을 망치는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피해야 하는 최악의 아침 식사 시리얼. 첫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탄수화물과 당이 대부분인데요. 요즘에는 비타민이 보강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천연이 아닌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고 시리얼 자체는 가공되어 있는 곡류에 당을 잔뜩 넣은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적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칼로리와 탄수화물만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우유와 함께 먹는다 해도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한 식사인데요. 이렇게 탄수화물과 당이 가득한 시리얼은 빨리 포만감을 느끼고 빨리 허기짐을 느끼게 되죠. 때문에 점심 저녁 때 허기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최악의 아침 식사입니다. 두 번째, 식빵과 잼. 두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곡물, 즉 밀가루를 사용한 식빵과 딸기잼입니다. 아침 식사로 자주 먹는 식빵은 설탕과 밀가루 덩어리라 보시면 되는데요. 정제되어 있는 곡물이기 때문에 혈중 당 수치를 확 올리는 게 식빵입니다. 여기에 잼까지 발라먹는다면 혈당이 빠르게 높이 치솟고 바로 허기를 느끼게 되겠죠. 때문에 최악의 아침 식사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 주스. 식빵과 같이 잘 드실 텐데요. 착즙해서 만든 주스가 아닌 과일 농축, 과즙액을 넣은 주스는 위험합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은 좋지 않고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등 첨가물이 많은 저가형 주스들은 당만 확 높이고 허기짐을 바로 유발하여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바. 네 번째는 먹기 간편한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는 당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바로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포만감은 금방 당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고 2시간 안에 허기짐을 다시 유발합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금방 허기짐을 유발하기에 다른 음식을 찾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 수년간 반복되면 성인병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음식을 드셔야 한다면 대안은 있습니다. 시리얼 같은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그래놀라 시리얼은 통 곡물과 견과류를 넣어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되도록 통 곡물로 만든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셔야 하고 에너지바도 통 곡류로 만들어 곡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니 대체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따리가 추천하는 건강한 아침 대용식.
그렇다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염증 관리와 장기들 해독은 물론 혈당 관리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아침 식사 대용을 소개합니다. 새싹보리 스무디. 아몬드 우유 2컵, 바나나 1개, 새싹보리 2 작은 스푼을 넣고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탄단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새싹보리 스무디에는 단백질, 지방, 양질의 식물성 폴리페놀까지 탄단지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아침 식단입니다. 특히나 새싹보리는 염증 완화와 해독 기능이 뛰어난데요.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폴리코사놀, 베타카로닌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노폐물과 내장지방을 제거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용이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추운 겨울을 이기고 자란 겨울 새싹보리가 그 효능이 뛰어나니 바쁜 아침에 새싹보리 스무디나 물 또는 우유에 간단히 새싹보리 분말을 타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건강한 아침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